두피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머리가 다 엉키고 헝클어진 상태에서 X를 하는 것입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환TV의 특별한 분 나와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모발 이식 1세대이시자 또 탈모 치료만 무려 27년 차이시죠. 네, 모재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원장님, 요즘 탈모 걱정하는 분들 많죠. 네, 그리고 이제 풍성한 머리카락을 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분, 숱이 없으신 분들 정말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집에서 머리를 네. 잘 감고 홈케어만 잘 해줘도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잘못된 머리 감기와 함께 네. 머리 제대로 감는 방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 사실 우리가 거의 뭐 매일 머리를 감는데 이것만 잘해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완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잘못된 머리 감기 방법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는 네. 머리 감을 때 바로 욕실로 직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오, 그럼 머리 감을 때 욕실로 안 가고 어디로 가나요? 아, 네. 그 말은 네. 두피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가 네. 바로 머리가 다 엉키고 네. 헝클어진 상태에서 네. 샴푸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네. 머리카락이 기신 여성분들은 네. 하루 종일 네. 머리카락이 잘 엉키는데 네. 이 상태에서 머리를 그냥 감으면 네. 더 많이 빠집니다. 오. 왜냐하면 네. 샴푸를 하고 네. 우리가 머리가 엉키면 어떻게 하나요? 잡아당기면서 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가하게 되고 그러면 모발이 뽑히고 네.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네. 머리를 감기 전에 빗으로 3, 4분 정도 가볍게 브러싱을 해주고 머리를 감으라고 하거든요. 오. 그러면 네.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있던 노폐물도 잘 탈락이 되고 오. 머리를 감을 때에도 두피에 자극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를 빗는 거는 감기 전이 아니라 감고 나서 빗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감기 전에 빗어주면 좋다. 아, 정말 좋은 방법인데 그럼 이제 머리를 감고 나서는 그럼 안 빗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머리를 감고 나서도 네. 당연하게 빗어줘야죠. 그쵸? 네. 머리를 감기 전에 머리를 그 감기 후 두 번을 빗어주는 건데 네. 단 머리를 감고 나서 빗어줄 때는요. 네.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젖은 상태에서 하지 말라고요? 네. 네. 젖은 상태에서 네. 그 빗질을 하게 되면 네. 머리카락이 늘어나고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서는 어느 정도 머리를 잘 말린 다음에 네. 머리를 빗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빗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황정원 원장님이 어떤 빗을 쓸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환자분들이 네. 무슨 샴푸를 쓸까요? 하는 네. 것만큼 많이 여쭤보는 것이 바로 빗을 어떤 빗을 사용할까인데요. 그렇죠. 이른바 꼬리 빗, 네. 꼬챙이 빗이라고 하는 빗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두피에 네. 자극을 줄 수 있고 간격이 너무 좁아서 네, 네. 머리카락을 빗을 때 네. 압력이 세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제가 추천하는 빗은 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아. 좀 그 머리 빗 사이가 싱글고 네. 끝이 둥글둥글하죠, 그죠? 네네네. 네, 네. 저도 이런 빗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네. 끝이 뾰족하지 않고 네. 둥글고 뭉툭한 빗으로 천천히 마찰을 줄여서 네. 빗줄 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네. 빗을 한번 사시면 네. 1년에서 2년 정도 쓰면서 세척을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네. 빗도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네. 샴푸를 푼 물에 불려서 세척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안 그러면 네. 빗 사이에 두피 노폐물들이 쌓여서 네. 머리를 감고 나서 또 노폐물을 묻히는 꼴이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반드시 네. 빗의 청결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머리를 감을 때 물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뜨거운 물을 감았다가 찬물로 마지막에 헹궈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확실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때 세수할 때 네. 뜨거운 물로 시작해야 모공이 열리고 네. 그 다음에 찬물로 마무리를 해야 모공이 닫힌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두피도 그런 속설이 많은데요. 네. 뜨거운 물을 쓰다 보면 네. 두피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고 뜨거운 물에 피지가 네. 과도하게 불리고 씻겨 나가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두피가 건조해지면 피부와 똑같이 그 외부 환경에 취약해지고 두피염이 생기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그리고 네. 이 찬물로 헹구는 것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뜨거운 물에는 모공이 네. 살짝 열리고 그렇죠. 찬물로 했을 때 모공이 살짝 닫히는 건 맞는데요. 네네. 그런데 네. 그 순간에만 모공이 살짝 수축을 하는 거지 네. 수건으로 말리는 순간 모공은 다시 외부 온도에 맞춰서 모공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즉 모공을 열고 닫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오히려 두피가 뜨겁고 차갑고 한 온도에 네. 자극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미염수로 감는 걸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고요. 사실 찬물, 뜨거운 물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샴푸를 하기 전 네. 머리를 충분히 적시는 겁니다. 일단은 미염수가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적셔야 된다.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우리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는 네. 각종 노폐물과 각질이 쌓여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얇은 머리카락 사이에 촘촘히 쌓여 있는데요. 이걸 제대로 감아내려면 각질을 물로서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머리를 한번 적시고 네. 바로 샴푸를 막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네. 최소한 미온수로 30초에서 1분 정도 머리를 마사지해 준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적시고 각질을 불린 후에 샴푸를 네.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샴푸는 이제 어느 정도 해야 할까도 좀 궁금한 게요. 대부분 이제 샴푸할 때 이렇게 몇 번 펌핑 해가지고 비비고 거품 나면 바로 헹궈내잖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샴푸를 뭐 양을 또는 얼마나 오래 써야 되는지 예, 궁금합니다. 흔히들 샴푸를 오래 하면 머리카락이 오히려 뻣뻣해지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헹궈버려요. 그런데 샴푸의 힘을 빌려서 세정을 하는 건데 네. 너무 금방 헹궈버리면 샴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네. 그냥 헹궈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샴푸도 1분 정도는 방치했다가 헹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생각보다 1분이 길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샴푸를 하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른 거 할 건 없을까요? 또? 저는 네. 그때 주로 두피 마사지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샴푸를 할 때 하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네. TV를 보거나 네. 잠시 쉴 때 하셔도 좋은데요. 네네. 한 손으로는 네. 후두부, 네. 즉 뒤통수를 만져보시고 네. 한 손으로는 정수리를 만져보세요. 네. 그럼 후두부보다는 정수리가 좀 더 딱딱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네. 두피가 딱딱해지면 두피와 두개골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두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모발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피가 딱딱해지지 않도록 네. 두피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네. 굉장히 간단하고 또 시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피의 혈류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두피 마사지. 네네. 네,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축두부와 정수리 마사지인데요. 네. 축두부의 근육을 열어서 정수리까지 가는 혈류가 잘 가도록 해주는 마사지입니다. 먼저 네. 주먹을 살포시 쥐고 네. 귀 위쪽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정수리 부분까지 3등분을 해서 네, 예. 천천히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플 수도 있어요. 팔에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두피를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시원해요. 네. 너무 시원해. 네. 그리고 이번에는 양손으로 귀 뒤쪽에 대 보시는데요. 귀 뒤쪽에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엄지로 후두부 쪽에 쑥 들어간 부분을 천천히 10초 정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 방향으로 10초 정도 눌러서 또 돌리면서 눌러 주세요. 시원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 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네.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또? 이번에는 네. 정수리 마사지를 할 건데요. 네. 이 위치 찾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양손으로 네. 양귀를 앞쪽으로 접은 다음
귀 쪽에서 쭉 올라와 보세요. 그럼 두 손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네네. 이 부분이 정수리 가운데 부분입니다. 아. 여기를 검지랑 중지를 이용해서 천천히 눌러주시는데요. 네. 10초 정도 눌렀다가 떼시고 또 10초 정도 눌렀다가 떼시면서 10회 정도를 반복해 주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정말 잠깐 해봤는데 정말 네. 개운하고 시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피 마사지 얘기해 주셨고 샴푸 얘기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네. 네. 바로 머리 꼭 말리기입니다. 네. 우리 두피에는 네. 많은 균들이 있는데요. 균들은 보통 습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서 제대로 말려주지 않으면 이런 균들이 밤새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안 좋은 습관은 네. 저녁에 밤에 머리를 감고 제대로 안 말린 상태에서 네. 잠자리에 드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머리를 하루에 한 번 감는다고 보면 이제 아침에 감는 분도 있고 저녁에 감는 분도 있잖아요. 네.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은가요? 얼굴도 네. 씻지 않고 그냥 자면 다음날 네. 피부에 뽀록지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네네. 바로 두피도 네. 하루 종일 쌓인 땀이나 피지, 먼지 네. 같은 것들을 잘 닦아내서 두피가 밤사이에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해야 피로가 회복됩니다. 네. 노폐물이 네. 두피 모공을 못 막으면 네.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성 두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잘 말리고 자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녁에 여유롭게 머리를 감으면서 또 샴푸도 좀 1분 동안 좀 마사지도 하고 예. 꼼꼼하게 말리고 자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사실 매일 하는 머리 감기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하고 있던 게 너무 많았고 우리가 몰랐던 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믿고 찾아오는 황정 원장님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